네, 아, 다시 보고 싶진 네.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 루돌프가 왔어요. 아까 산타 선물 이야기 했는데 루돌프가 왔습니다. 됐어요. 화장이 다 지워지셔가지고 네. 어떡합니까. 네, 뭐, 아, 괜찮습니다. 뭐, 비포 애프터가 비슷비슷하시니까요. 예, 예. 네, 네. 저도 원래 되게 웃길 줄 알았어요, 스타킹 씌우면. 근데 네.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네. 예상 외로 네.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얼굴이신 것 같아서. 진행 빨리 해주시죠. 네. 자, 일단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주식 경제 증권 전문 방송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황당한 주식 배틀 치킨 게임의 일부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스타킹을 쓰셨던 장봉수 연구원님께서 이번에는 한 주간에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분명 벌칙은 받았지만 이분의 이 종목 보는 눈썰미는 굉장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장봉수 연구원님. 네. 저는 노력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 해주시겠어요? 느껴졌습니다. 노력.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중간에 힘들 수는 있지만. 네. 네,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멘탈 예. 괜찮아요 지금? 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입니다.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거기 참석하고 계시죠. 그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탄소 배출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은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2031년까지 3억 5천만 원 규모로 꾸준한 리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조림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250여 그루리를 이제 심어 놓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하면서 한솔 홈데코는 건축 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 자재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이제 가담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철강주입니다. 철강주인데요. 일반 철강이 아니라 특수강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특수강 업체이고요. 일단은 올해 3분기까지 했을 때 작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도 손색이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이 마찬가지지만 저 PBR 종목입니다. 지금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 업체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배당 같은 경우에 연 3%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아즈텍 WB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69년도에 설립된 이제 업력이 오래된 회사인데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 기업이 되자는 이제 문구가 캐치프레이즈로 있는 기업인데요. 업계 1위의 모직물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웃도어에 많이 들어가는 메리노 울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메리노 울이 이제 기능성 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PBR 종목입니다. 약 0.5배에 해당하는 저 PBR이기 때문에 장부 가치 대비 반값이기 때문에 아주 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작년부터 완연하게 회복세로 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 이상의 이제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J대한통운입니다. 좀 큰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9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울철도 다가오고 이러면 홈쇼핑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소셜커머스 특히 요즘에 배송에 이제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송업체들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중국 물류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냉동 냉장 물류 업체인 중국의 중칭 물류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업체가 일단 매년 약 2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면 다시 이제 CJ대한통운을 다시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고요.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PN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마 문서진 전문가님도 들고 나오신 종목 같은데요. 졌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디스플레이용 필름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생산하는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이 제가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 PNT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로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디스플레이용 필름에 관한 장비도 똑같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롤트롤 장비 매출 확대 측면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시설 투자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솔 홈데코부터 CJ대한통운, 뭐 PNT 등등의 종목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송정근 씨 네. 측에서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그 택배 서비스 그 네. CJ대한통운인가요? 그쵸. 네. 말씀하셨는데 중국으로 간다고요? 네. 예, 그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예. 택배 배달을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게 다 너무 힘들지 돼요? 다 커버 됩니까? 힘들지만 그만큼 시장이 넓기 때문에 예, 예, 예. 이윤 추구를 최고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장이죠. 아 그래요. 사업이 네. 무리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중국에서는 무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뭐 중국과 뭐 합작법인 MOU 관련 소식만 있어도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CJ대한통운은 뭐 안 그래도 좋았던 종목이니까 이런 모멘텀이 추가된다면 앞으로 이름 더 좋지 않을까 기대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